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좀 합시다. 지난 시간에 H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H 활동 다시 한번 볼게요. 자, H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별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서 분류를 할수 있는 데 쓰는 그림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그림이었는데 가로축, 세로축에 뭐가 오는지를 여러분들 첫 번째로 잘 복습을 하셨어야 됐다. 자, 가로축에 올수 있는 물리량이 뭐였어요? 가로축의 절대등급. 절대등급이에요? 표면온도. 표면온도. 그렇습니다. 가로축에는 표면온도가 올수 있었어요. 자, 표면온도가 올수 있는데 표면온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요?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요? 왼쪽으로 갈수록 높다. 그쵸? 네, 여기가 고온. 자, 그러면 이렇게 표면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가 표면온도를 알수 있는 값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색지수. 자, 색지수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 맞지 않나? 네, 답은 오른쪽이죠. 색지수 플러스 값이 온도 낮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면 고온이고. 그쵸? 예, 네, 지금 반대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분광형이라고 했던 거 있죠? 분광형 고온부터 순서대로 얘기해 봅시다. O, B, A, F, G, K, M.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로축 볼게요. 세로축은 세로축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량이 하나 있었어요. 그쵸? 물리량 뭐였어요? 광도. 그렇습니다. 광도였어요. 광도 밑으로 갈수록 커요? 위로 갈수록 커요? 위로 갈수록 큽니다. 위로 갈수록 더 밝은 거예요. 자, 근데 이 광도를 알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별의 절대등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이 절대등급은 어디로 갈수록 큽니까? 아래로 그렇죠. 아래로 갈수록 큰 거.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을 이렇게 놓고선 별들을 점을 막 찍었어요. 그쵸? 그랬더니 별들을 세 개로 우리가 분류를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개로 분류했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는 가장 많은 배들이 이렇게 줄로 나타나는 거였죠? 애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 주 계열성. 영어로 메인 시퀀스 스타예요. 그러니까 주가 메인, 가장 많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은 별들이 속해 있는 계열을 우리가 주 계열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 계열성보다 위쪽에 있는 여기는 어성. 그냥 거성이 아니었죠. 적색거성. 그렇죠. 적색거성. 그럼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죠? 색깔이 적색이래요.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거성이에요. 반지름이 커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훨씬 더 광도가 높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백색외계성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거성이랑 초과성이랑 구분해야 돼요? 네, 좀 이따 구분할 거예요. 네. 백색외성. 백색외성은 흰색이죠? 흰색이니까 고온. 그리고 외성이니까 크기는 작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 개로 크게 분류를 했었는데, 요거를 한 가지 더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부터 할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교과서 153쪽, 교재는 10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광도 계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죠. 네. 같은 표면 온도일 때더 밝은 별하고 더 어두운 별을 광도 계급이라는 걸로 표시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대응을 시켜볼 거예요. 대응을 시켜보면 우리가 첫 번째, 요렇게 되는 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오는 선이 하나 있고, 여기서 요렇게 오는 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 요렇게 됩니다. 사실 선 개수가 훨씬 더 많긴 한데 이거 뭐 일일이 외울 건 아니니까 간단히만 소개해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게 1번이에요. 광도 계급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여기가 5번. 그 다음에 여기가 7번인데요. 자, 여기서 볼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 광도 계급 몇 번인지랑 별의 분류랑 좀 엮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광도 계급 5번은 무슨 별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완전 똑같죠. 그래서 광도 계급 5번은 주계열성이에요. 광도 계급 7번은요? 백색외성. 그렇습니다. 3번은 거성 계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1번은 뭐냐? 1번이 바로 초거성이에요. 초거성. 초거성. 여러분들 초거성은
초가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큰 별, 엄청 큰 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초거성입니다. 초거성. 그럼 어때요? 지금 보니까 숫자가 작은 걸수록 위쪽에 분포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숫자가 작은 걸수록 같은 표면 온도에서 더 밝은 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이 거성은 대체 얼마나 클까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만약에 적색거성으로 나중에 갈 거예요. 이거 배울 거지만 적색거성 가면 얼마나 지나면은 화성궤도까지 커져요. 네? 화성이요? 적색거성 되면은 크기가 화성까지 간다고요? 크기가? 네, 크기가. 그러면 지구가 쏙 하고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때 확정적으로 지구 멸망이에요. 확정적으로 45억 년 뒤요. 네, 그렇고요. 초거성은 걔보다 더 커요. 어느 정도냐면 태양계 전체를 뒤덮을 만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초거성은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다는 게 얼마나 크냐 하길래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HR 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원으로 가도록 하죠. 자 교재는 108쪽이고요. 교과서는 160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HR 또의 이제 각종 물리량들을 살펴봤고요. 자 어쨌든 별이라고 하는 애들은 항성이라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낸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별은 스스로 빛을 낼까요? 광자들끼리 충돌해서. 광자들끼리 충돌을 한다. 광자가 빛인데요? 그렇죠. 빛끼리 충돌해서 빛을 만든다? 네,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질량결손으로 생긴다. 수소핵융합으로 일어납니다. 수소핵융합으로 일어납니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거. 사실 작년에 배웠었죠? 네. 네. 그래서 작년에 배웠던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핵융합 반응으로 별이 빛을 낸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빛을 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별이 어떻게 해서 빛을 내는가 스스로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별이 빛을 내는 방법. 중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고요. 중력으로 인해 수축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자, 중력으로 인해 수축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별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기체 덩어리가 있어요. 기체 덩어리. 자, 이 기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별은 전부 다 기체로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 보세요. 여기랑 바깥쪽에 있는 거랑 안쪽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 위에 땅을 디디고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지구의 중력으로 인한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거는 가운데 쪽으로 우리가 당겨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별도. 안쪽이랑 바깥쪽에 있을 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중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받겠죠. 중력 어느 쪽으로? 아, 지금 연직 방향. 그렇죠.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을 받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기체들이요. 자, 그러면 이 수많은 기체들이 중력을 받게 되면은 이 중력을 인해서 이 가스들이 전부 끌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집니다. 그렇죠.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요만해지겠네요, 여러분. 그쵸?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강한 중력을 받아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작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중력 수축이라고 불러요. 중력으로 인해서 수축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력으로 인해서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에너지.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신 것 중에서 위치 에너지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위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네, 물리학하신 분들은 이제 위치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를 텐데. 네.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요. 높이 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땅에 붙어 있는 물체랑 이렇게 높이 떠 있는 물체가 있어. 그러면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위치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떠 있는 물체가 더 위치 에너지가 많은 거죠. 네. 즉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뚝 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감소하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무슨 에너지였죠 그게? 그렇습니다. 운동 에너지라는 걸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얘가 줄어든 만큼 얘가 늘어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양이 항상 어떻대요? 일정하대요. 그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실제로 요게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할까요? 아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체가요, 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여기로 쭉 떨어지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변하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여러분. 네.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에너지로 바뀔까요? 운동 에너지. 그렇습니다. 운동 에너지로 당연히 바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치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로 바뀌진 않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100% 얘로 바뀌지 못하고요. 반만 바뀌어요, 실제로. 그럼 나머지 반은 뭐가 될까? 열 에너지. 했더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열 에너지가 돼요. 나머지 반이.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부 다 빛의 형태죠. 그래서 이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기만 해도 빛이 생겨요. 그렇죠? 떨어지기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별에서 물질들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크기가 작아지죠? 이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빛을 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중력수축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력수축 에너지고요. 자, 방금 우리가 이 중력수축 에너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중력수축 에너지는 중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죠. 네. 네, 중력을 받아서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빛을 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중력수축 에너지로 빛을 내려면 별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작아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성격 조건으로 붙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인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양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을까요?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작아지지는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작년에 배웠던 거예요, 사실. 네. 네. 그래서 태양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단 얘기는 중력 수축을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별들은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중력 수축으로 만드느냐? 그거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볼 거고, 그럼 일반적인 별에서 만드는 에너지의 생산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게 오늘의 가장 핵심 내용, 바로 핵융합 반응 에너지예요. 핵융합. 그래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바로 가장 주된 에너지 생성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핵융합이라는 게 뭐예요? 핵과 핵이 융합하는. 그렇죠. 핵끼리 융합을 하는 걸 핵융합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서 말하는 핵은 뭐예요? 원자핵.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그러면 원자핵들끼리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원자핵을 만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써드리면 원자핵끼리 결합을 해요. 네. 원자핵끼리 결합을 해서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핵융합이라고 부르고요. 이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요게 바로 핵융합 반응 에너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지금 핵융합 반응을 우리가 지구에서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은 지금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이에요. 네, 최대로 낮춰서 한 만도 정도 될 거예요, 기억에. 네. 자, 그래서 이 원자핵들이 결합을 하면서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이거 1학년 때 배웠었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핵융합이 그냥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쵸? 이거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여러분들 일단 한 가지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고온. 그렇습니다. 초고온이 필요해요. 초고온.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온도냐면은 일반적으로 천만 K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별의 내부에서. 그래서 별의 온도가 천만 도가 이상이 되어야지만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통해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핵융합 반응이 있느냐? 그걸 지금부터 볼 건데 제일 흔한 핵융합 반응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뭐 볼 거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요걸 지금부터 볼 건데, 자, 수소 핵융합 반응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으니까 수소 원자핵 몇 개가 만나는 거죠? 네 개. 네 개가 만납니다. 그렇죠? 만나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드는 거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 그림이 여러분들 교재 108쪽에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보면은 수소 원자핵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네, 이거 수소 원자핵 네 개예요. 수소 원자핵 네 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한 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빛이 만들어지느냐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얘네들의 질량을 재보는 거죠. 질량. 자, 그래서 수소 네 개의 질량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냐면은 6.7456, 대충 6.76으로 할게요. 아, 75. 반 올리면 두 번 하면 안 되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27승이면 분모에 공이 27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엄청나게 작은 질량이네요. 헬륨 볼게요. 헬륨은 보니까 6.70이죠. 6.70 대충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수소 원자핵 재료가 4개인데 얘는 6.75였어요 그랬다가 헬륨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6.70이 됐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반응할 때 질량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질량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반응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죠. 이렇게 질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질량이 일부 사라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일부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요거 기억나시죠? 네. 네, 얘기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질량이 일부 손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줄어들었어요. 이 질량 어디로 갔을까?가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인 거예요. 자, 질량이 분명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질량이 보존이 안 되고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 줄어든 질량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것이 빛의 형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걸 밝혀낸 사람이.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거 밝혀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질량이 줄어든 거를 가지고서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에너지로 만들어질까요? 했더니 요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는 MC제곱이. 네, 자, 요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즉 빛의 양입니다. 빛의 양. 아, 요게 이제 빛의 양이고요. 여기에 두 가지의 문자가 들어가요. 여기 세모 m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요거의 의미 혹시 아시는 분? 질량 변화율. 질량 변화율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m은 mass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mass가 우리가 질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세모가 뭐냐면은 델타라고 읽어요, 그리스에서. 그쵸? 델타 대문자예요, 여러분. 델타가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써요. 참고로. 자, 그래서 아무튼 델타인데, 과학에서 이 델타라는 말을 붙이면 변화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질량 변화량이라는 거는? 감소량. 그쵸? 질량 결손된 양이 되겠죠? 줄어든 질량에다가 C의 제곱을 곱한대요. C는? 빛의 속도. 그렇습니다. 광속입니다, 여러분.
광소. 얘는 질량결손이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줄어든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나오죠. 네. 그러면 광속 여러분도 엄청나게 큰 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주 약간의 질량만 줄어들더라도 광속의 제곱을 곱해줘요. 그럼 얼마나 곱하냐? 보통 10의 16승을 곱하는 거예요. 네. 곱 16개가 곱해집니다. 그러면 에너지량이 엄청나. 굉장하겠죠. 그래서 아주 약간의 핵융합 반응만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빛의 양이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이 태양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면? 아주 많은. 네, 엄청난 양의 빛이 나오겠죠? 네. 태양에서 얼마나 많은 빛이 나오냐면 태양에서 1초에 배출하는 빛이 전 인류가 1000년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나와요. 전 인류가. 네. 친환경 에너지 아니에요? 그렇죠. 모으면 친환경 에너지겠죠? 그거 관련된 거는 유튜브에 다이슨 구체라고 쳐보세요. 태양에너지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거. 다이슨 구체. 참고로 알려드리고. 자, 어쨌든 요 광속의 제곱을 곱하다 보니까 얘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일반적으로 별은 요걸로 에너지를 냅니다. 요 방법으로. 그래서 요 공식이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이에요, 이 공식.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위대한 발견이지만 공식은 되게 단순하죠. 네, 참 좋은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 핵융합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수소 핵융합이니까 다른 핵융합들도 분명 있겠죠? 네. 네, 다른 핵융합들은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 어디 있는? 자, 요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교재 112쪽으로 가보시겠어요?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교재 112쪽 보시면 그림 두 개 있죠? 네. 이 그림 설마 이거 풀 과정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네. 기억하지 마세요. 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성자 양성자 반응이라고 불러요. 요거. 그래서 이 양성자가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프로톤의 첫 글자 따서 PP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PP 반응.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CNO 순환 반응.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CNO라고 하는 거는 원소 기호예요. CNO 뭔지 아시죠? C 탄소, 질소, 산소.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얘네들 여러분들 거기 그림 보시면 과정이 쭉 그려져 있죠? 네. 네, 이거 뭐 과정을 여러분들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수소핵융합 반응에서 PP 반응은 수소 원자핵이 계속 부딪혀, 지들끼리. 네. 지들끼리 계속 부딪혀서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이 나와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 보시면은 거기 무슨 탄소 12, 질소 13, 탄소 13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네. 네. 얘네들은 참고로 질량수라는 개념이고 자세한 거 화학 시간에 배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보세요. 거기는 CNO 순환 반응은 탄소가 됐다가 중간에 질소로 갔다가 산소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죠. 네. 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에서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수소끼리 만나서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의 중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종류. 네, 종류가 다르죠. 물질이 들어가는 게. 얘는 순수하게 양성자, 바로 수소 원자핵만 같았어요. 그죠? 얘는 다른 물질, 얘네 셋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도 구분하시면 무슨 반응인지 그림만 봐도 딱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왜 굳이 CNO를 같았을까요? 이 수소핵융합 반응할 때. 이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성도 좋고 반응이 쉬워요. 왜냐? 얘네 셋이 돌아가면서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거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려요? 이런 물질을? 촉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얘네들이 촉매 역할을 해요. 촉매. 그래서 여기는 촉매를 쓰는 반응이고요. 얘는 촉매를 안 쓰는 반응이에요. 그냥 그것만 여러분들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별에서 어쨌든 이 방법으로 빛을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걸 더 많이 쓸까요? 뭐냐? 거기 그래프 하나 보세요. 밑에 112쪽에. 그게
어느 반응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알려주는 그래프거든요. 그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자, 가로축은 뭐냐면 온도예요. 세로축은 효율. 어디가 더 잘 되는지. 그랬더니 그래프가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여기 이름 써놨죠? 파란색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PP. 네, PP 반응. 파란색. 여러분들 교재는 빨간색이죠? 무슨 반응이요? CNO순환 반응. 요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여기에서 크로스가 돼요. 그쵸? 네. 여기가 1800만도예요. 자, 그럼 보세요. 별이 1800만도가 넘어가면은 PP랑 CNO 중에 누가 더 효율성이 좋아요? CNO가 더 효율성이 좋죠. 1800만도가 안 되면은 PP가 좀 더 효율성이 좋죠. 그래서 사실은 둘이 누가 더 효율이 있는가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져요.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그러면 태양은 어디 있나 했더니 태양은 여기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태양은 둘 중에서 어느 반응이 더 잘 나타나는 거예요? PP 반응이 더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은 PP 반응으로 주로 핵융합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얘네 둘 중에서 얘가 우세하니까 얘만 일어날까요? 그럼 태양에선?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둘 다 일어납니다. 둘 다 일어나는데 얘가 좀 더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일어나지만 얘가 좀 더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별에 탄소가 없으면 이 반응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건 안 생기겠죠. 네, 그래서 탄소가 없으면 안 생기지만 있는 경우엔 이렇게 온도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